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이핑크와 멤버 손나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핑크 멤버 손나은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난 12일 손나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손나은이 다양한 포즈로 촬영한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사인과 함께 한 곳에 모아진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팬들은 폴라로이드 사진 너무 이뻐요, 보고 싶어요 언니, 낭리는 항상 예쁘네, 폴라로이드 하나라도 갖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에이핑크의 소속사 측에서 오는 2월 1일에서 2월 2일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 홀에서 열리는 에이핑크의 단독 콘서트 웰컴 투 핑크월드가 지난 8일 오후 8시 실시간 티켓 오픈에서 예매 시작 단 5분 만에 2회차 전좌석 매진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핑크의 단독 콘서트 전석 매진 기록은 지난 2015년에 개최가 되었던 첫 단독 콘서트 핑크 파라다이스 이후 6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핑크의 단독 콘서트 웰컴 투 핑크 월드는 약 1년 1개월 만에 열리는 국내 단독 콘서트로 티켓이 오픈되기에 앞서 팬들 간의 치열한 예매 전쟁이 예고된 바 있는데요. 에이핑크는 웰컴 투 핑크 월드라는 타이틀로 개최되는 콘서트에 팬들과 함께 성대한 축제의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에이핑크 노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몰라요 이러지 마 이 노래도 정말 좋아하고 마이마이도 좋아하고 정말 옛날에 나왔던 노래 정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노래가 없습니다. 매년 다채로운 구성과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 에이핑크는 이번에 개최되는 웰컴 투 핑크월드에서도 멤버들이 직접 기획하고 구성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에이핑크 사랑해, 오래 기다렸어, 에이핑크 콘서트 이번에도 기대된다, 무조건 에이핑크 콘서트 가야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이핑크의 단독 콘서트 웰컴 투 핑크월드는 오는 2월 1일에서 2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켓팅 성공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며 에이핑크의 전좌석 매진 기록도 축하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에이핑크와 손나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